안녕하세요. 동열보TV 바이오세계입니다. 오늘은 10여 년 동안 도수치료 전문 물리치료사로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다 환자들에게 획기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해 가누다 베개와 운동기구 딥롤러 개발에 성공한 김희수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희수입니다. 먼저 가누다 베개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효능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가누다 베개는 이 두개청골요법이라는 이 부드러운 도수기법의 원리가 이 베개 구조로 들어간 특허받은 수면 베개로서 깊은 숙면이 될수 있도록 이 뒷머리를 양측에서 부드럽게 이렇게 감싸 안는 구조로 목을 제대로 C자형 커브를 유도할 수 있게 지지될 수 있도록 또 이중 코어 인서트가 들어간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뒷목이 잘 뭉치거나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개발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죠? 거의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몸이 특별히 좀 불편하신 분들이 더 많이 선호하신 부분들이 더 많은데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 가누다 베개가 2008년도부터 생산이 돼서 판매되는 그 시점까지 누적 고객이 지금 한 거의 200만 명 이상이 되는데요. 가누다 제품을 사용해본 그 고객님들은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에 참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감사하다,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예전에 소지섭씨 광고를 가지고 3년 동안 광고를 했을 때이 고맙다 가누다라는 그런 캠페인으로 광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받고 고맙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고맙다 가누다로 그렇게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 고객들이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피드백으로 받을 때좀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이 컸죠. 네. 이 제품을 개발하여 성공하기까지 이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그런 것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서 일했던 도수치료 전문 물리치료사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원하는 소재라든가 또는 그런 개발 과정 프로세스를 잘 몰라서 이몇년 동안 이 수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제 노하우가 또 점점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사람은 젊었을 때이 시련과 고난을 좀 겪어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 봅니다. 그런데 뭐 저는 이제 개발하기 전부터 내 손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더라도 제품을 개발을 해서 이 건강함으로부터 홍익인간을 실천하자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힘들다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믿고 함께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이 우리 가족과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저희 와이프가 물심양면으로 서포트를 또 많이 해준 덕분에 크게 그래도 힘을 가지고 좀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제품을 만드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다른 제품이 있는데, 딥롤러 제품인가요? 아, 이 맞습니다. 제품 어떤 제품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주로 이제 그 딥롤러 제품은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 나와 있는 폼롤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EPP라든가 또는 EVA라고 해서 EPP는 굉장히 좀그 딱딱한 소재고 EVA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소재이긴 하나 좀또 시간이 지나면 너무 쭈글쭈글해지고 이게 물성이 너무 약해져서 이게 좀 수명이 길게 가지 못하는 현상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소재적으로 굉장히 이 부분들을
좀 프리미엄 고급 소재를 썼어요. 우리 자동차 네네. 내장재에 쓰이는 그 인테그랄 스킨폼이라는 소재를 써서 이 쿠션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쿠션감, 너무 아프지 않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부드러우면 속 깊이 자극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속 깊이 자극될 수 있는 그런 탄탄함이 또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 EPP와 EVA의 어떤 단점을 대폭 보완을 해서 만든 제품이 딥롤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딥롤러도 마찬가지로 이 도수 기법에 의거해서 이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뼈를 이렇게 정상적인 방향으로 뼈를 누른 상태에서 이 움직임을 이렇게 주어서 뼈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도수 기법이 있는데 그 도수 기법의 원리로 이 딥롤러의 구조를 또 만들어서 예, 특허를 또 받아서 예, 그 출시한 제품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사용하는 방법은요. 네네. 매우 간단한데요. 네. 이 척추가 이렇게 딱 중간에 보면 네. 가시처럼 이렇게 돌기가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시돌기 또는 극돌기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극돌기 사이를 수용해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용홈이라는 그 공간이 빈틈 있는데 척추예요. 예,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 수용 공간에 맞춰서 먼저 이제 이렇게 딱 뒤에다가 대고 그 이렇게 굴려봅니다. 그걸 이제 척추 인지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먼저 인지를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맞춰서 이렇게 굴려봅니다. 예, 전체적으로 척추를 굴려보면 내가 어느 부분이 뭉쳐져 있고 아픈지 그러니까 처음에 아프다고 하면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뭉쳐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압을 해주거나 또는 롤링을 해서 운동을 시켜주면 깊이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오 이게 딱 등쪽 하다 보면 뚜두둑 소리도 나요. 예, 그러면서 제 위치로 가면서 좀 자세가 좀 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사용한 사람은 없을 정도로 사용해보신 분들은 만족감이 매우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 혼자 스스로 이게 이제 일종의 운동기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네.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잘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네, 네. 코어 다이어트 팁 롤러라는 그 유튜브 채널 검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갖가지 그런 그 이 사용방법 동영상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뭐 목이라든가 또는 어깨, 등, 허리, 골반, 뭐 다리 뭐 이런 다 모든 우리 인체 영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운동할 수 있고 이 자세를 좀 펴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게 개발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어 네. 다이어트 딥롤러. 네. 네. 그러면 이 딥롤러가 다른 폼롤러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크게 이제 네.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한 가지로 보면 소재적인 네.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리미엄 인테그랄 스킨폼이라고 해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인체가 이게 강한 그런 압력이라든가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네. 몸에서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저항 반응을 일으킵니다. 오히려 속근육을 더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사지를 너무 세게 받거나 그러면 겉근육은 풀릴 수 있지만 속근육이 오히려 더 뭉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네, 그렇죠?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처음부터 자극이 너무 세게 들어오는 거를 방지해 줄 수 있는 부드러움과 예. 네. 그리고 또 너무 부드러우면 속근육까지 또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탄탄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또 그 이 탄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그러니까 속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탄성은 유지하되 아프지 않는 쿠션을 이 최적화해서 만든 게 이제 저희가 그 소재를 찾다 보니까 좀 더 비싼 소재인 프리미엄 인테그랄 스킨폼이라는 그 소재를 적용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저희가 업계 최초로 적용을 한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네.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최근에 FDA도 등록을 받았습니다. 네. 예, 이 도수기법의 원리를 적용한 특허받은 그 폼롤러라는 게, 기존에 그 나와 있는 그런 이 돌기형 폼롤러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건 단순히 우리가 그냥 그, 이 포인트 포인트별로 그냥 불특정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자극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면 저희는 척추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척추 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TV라든가 또는 이제 이 컴퓨터라든가 네. 이런 거를 이제 그 업무를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자세가 이렇게 이제 수그러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목이 더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고 등은 더 굽어지게 되고 이 어깨는 좀 더 이렇게 앞쪽으로 더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앞쪽 근막은 짧아지게 되고 뒤쪽 근막은 늘어나면서 이제 근육이 이 척추가 이제 후방으로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세가 이 현생 인류가 돼야 되는데 네. 뭐 약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그런 자세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거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관리를 집에서 좀 해줄 수 있다면 매우 좋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폼롤러는 그 정도까지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딥롤러는 척추에 좀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척추 부분을 좀 더 이 자세를 좀 펴줄 수 있게 자극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개운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를 네. 펴줄 수 있고 개운하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통해서 관리해 준다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딥롤러를 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몇 분 정도 이렇게 운동하는 게 좋은가요? 이게 딥롤러가 네, 몇 분 네. 정도 필요하냐 네.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네. 정말 바쁘다. 그러면 잠깐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예. 생각날 1분이라도. 때,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한 2, 3분 정도 한번 이렇게 쫙 굴려주거든요. 네, 네. 굴려주고 딱 이렇게 출근하면 훨씬 더 몸이 개운해집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네, 좀 네. 시간을 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척추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목, 등, 뭐 여기 늑골이라든가 허리, 골반뿐만이 아니라 다리 쪽도 좀 문질러 주거든요. 그러면 다리나 이제 엉덩이 쪽, 골반 이런 쪽까지 이렇게 문질러 주면 몸이 전체적으로 좀 이완이 되고 풀어지기 때문에 이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아침에도 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참고로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하고 또 잠자기 전에 하고 물론 수면은 간호다 베개를 베고 잡니다. 아, 네네. 그러면 이 제품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사용하면 다 네.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네요. 네네. 특히 이 제품을 꼭 사용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뭐 추천해주고 싶은 분들은 어느 분인가요? 특히 이제 그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당연히 뭐 간호다 베개 또 딥롤러 이런 거를 더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네. 그분들은 다른 걸 써봐도 그런 크게 효과를 못 봤다 이러면 이 간호다 베개와 이 딥롤러를 운동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딥롤러를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예, 특히나 이제 목이 좀 이렇게 거북목이신 분들이라든가 목이 좀 잘 뭉치시는 분들, 우리 스트레스 특히 네네. 많이 자주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에 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딥롤러 운동을 매번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좀 약간 좀 완벽주의적인 그런 그 성향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은 어떤 업무적인 부분이라든가 프로젝트가 안 끝났을 때
잠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그게 또 계속 이게 이제 누적이 돼서 이게 이제 이 비셔스 사이클이라고 악순환이 계속 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그게 이제 질병으로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오십견이라든가 이 목 디스크라든가 뭐 두통이라든가 이런 게 올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좀 관리를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요즘에는 또 허리 환자분들도 많은데요. 우리가 두 발로 걷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 허리 디스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나 의자에 오래 앉아 있거나 농사일을 지으면서 이렇게 허리를 수그렸다가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면 디스크에 이제 압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허리 근육도 뭉칠 뿐만이 아니라 이 디스크에도 이제 취약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 끝나고 오면 내가 풀어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그래도 몸을 제대로 좀 그 사용할 수 있고 그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렇게 효과적인 면에서 좀 업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반인들도 그걸 미리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운동을 하면 좋겠고요. 아, 그럼요. 네, 이 제품이 러시아 수출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홈쇼핑 런칭을 성사시켰다고 하는데 판매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매우 상황이 좋습니다. 뭐 물론 다른 제품들도 그러겠지만 국내 그 대기업들도 제가 직접 러시아를 몇 번 가봤었는데요. 국내 대기업들도 이미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물론 그 러시아에서 저희 가누다 제품과 이 딥롤러 제품도 또 홈쇼핑에서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19 터지기 전에는 제가 직접 또 모스크바에 가서 그 홈쇼핑을 할 때 저도 이제 그 게스트로 나와서 개발자로 나와서 직접 설명해 주면서 동시통역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상황이 그런 시국이라서 가지는 못하고 그 서포트만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지금은 뭐 가누다가 러시아에 그 1년에 한 6컨테이너 정도는 수출이 되면서 나가고 있고요. 딥롤러는 1년에 지금 한 4컨테이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 소비자들이 오히려 한국보다 이 가누다라든가 이 딥롤러 제품이 가격이 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충성도 높은 그런 고객들 비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입소문으로 인해서 저희 제품들이 그 더 알려 나아가고 있고 러시아 국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또 예전에 그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이었던 CIS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에서도 점점 좀 판매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또 향후에는 뭐 일본, 미국 이쪽으로도 조금씩 이제 수출을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큰 매출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뭐 순서대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도 큰 매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굉장히 넓은데 그쪽으로는 아직 진출 안 했나요? 아,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사드의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은 저희가 이제 홈쇼핑까지 그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홈쇼핑 그 하기 한 3일 전에 사드 사태가 터져서 결국에는 안타깝네요. 하지 못하고 그래서 좀 리스크가 좀 큰 국가는 조금 지양을 하고 좀 더 그래도 신뢰 있는 국가 그리고 신뢰 있는 바이어 지속적으로 계속 그 우리 제품의 어떤 가치를 알려나가고 충성도 있는 고객을 확보를 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래도 그 인류의 수면의 질에 또는 인류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뭐 급하게 가려고 하지 않고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10여 년간 도수치료 전문 물리치료사로 활동하시다가 네네. 사업가로 변신하셨어요. 그 네네. 사업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20, 30대 때는 그 이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 했었기 때문에 그 수면을 취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자야 되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수면 시간이 한 평균 5시간 정도? 4시간, 5시간 정도였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40대 중반이 됐는데, 네, 네. 젊었을 때는 이제 오로지 그 일만을 위해서 좀 달려왔다면, 지금은 또 일과 그 삶과의 그런 균형을 찾아가면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하신 지가 지금 사업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다고 하셨죠? 사업한 지는 네. 저희가 이제 2005년도부터 그 시작을 했었고 네. 딥놀로 같은 경우는 2016년도 8월 달에 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20대 시절부터 이렇게 하신 건가요? 병행을 하신 건가요? 네, 20대 후반부터 이제 간호다를 시작을 했고 네네. 이제 간호다는 지금 현재 주식회사 TNI라는 회사가 사업권을 가지고 더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홍보 활동을 해가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네. 저는 이제 그 저도 계속 그걸 이제 개발자로서 서포트하고 있고요. 네네. 이 딥놀러 같은 경우는 네네. 직접 이제 제가 법인 사업자를 내서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물리치료사로도 활동을 하시고요. 현재 물리치료사로 활동은 네. 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네. 그럴 시간은 없고 현재는 예. 네. 뭐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는 이제 네. 그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런 도수치료 강연이라든가 네. 저희 제품 강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예. 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이끌어가고 계신가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건강함의 가치를 가지고 그 건강함의 가치를 이 홍익인간 정신으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네. 제품이 알려져서 좀 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 힘이 네. 닿는 한, 제 네. 손이 네. 닿는 한 네. 네. 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 평소에 생활 습관이 있다면 네.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매일매일 뭐 아침에 3분, 잠들기 전 5분 정도 이 딥놀러 운동을 빠지지 않고 습관처럼 저는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수면을 취할 때 이제 가누다 베개를 베고 있는데 그 저 같은 경우는 또 하루에 평균적으로 5,000보 이상을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물론 빼먹는 날도 있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필라테스 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여기 가누다 베개나 아니면은 딥놀러 이 제품을 사용하고 네네. 효과를 본 분 중에 특히 네네. 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실까요? 가누다의 경우에는 예전에 후기 남기신 분 중에 한 분께서 가누다 베개를 베고 그러니까 베기 전에 엑스레이 사진과 베고 난 한 3-4개월 지나서 베고 난 후에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진짜로 C자형 그 목커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와, 너무 고무적이었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이제 뇌졸중,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가누다 그 베개하고 그 넵이라는 이제 그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걸음걸이도 점점 더 좋아지고, 혈색도 많이 좋아져서, 이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 걸 보고 굉장히 좀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 제품을 그래도 힘들게 개발하길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딥놀러의 경우에는,
초반에 네. 이제 그 후기를 남기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40대 여성분이었는데 강직성 척추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게 진행성이기 때문에 계속 몸이 뻣뻣해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안 해본 운동이 없을 정도로 다른 뭐 다 해보셨는데 딥롤러를 사용하고 다른 폼롤러를 안 쓰게 되고 딥롤러로만 사용을 해서 이게 이제 자세라든가 이런 거를 전과 후를 비교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좀 보람된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네, 확실한 물증 자료가 있는데 네. 네, 굉장히 보람 있으셨겠어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계획도 있으실 텐데 네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국내외에 그 도수기법이라든가 이런 재활운동 그런 교육 컨텐츠와 더불어서 우리의 제품을 함께, 그러니까 뭐 가누다 브랜드, 딥롤러 브랜드의 그런 제품을 함께 알려나가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교육 컨텐츠와 이 제품을 인류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뭐 이런 장비라든가 그런 교육 컨텐츠들이 거의 뭐 선진국이었던 그런 미국이라든가 유럽, 서유럽 쪽에서 주로 이제 거의 수입을 해 오다시피 해서 우리가 배워왔다면 이제는 역으로 저희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콘텐츠와 더불어서 우리 제품을 알려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전 세계인들이 또는 이런 인류가 이런 건강함으로부터 좀 더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김희수 대표님은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누적되어 있던 피로를 풀지 못해 악순환을 겪고 있는 분들이 늘 안타까웠다고 했습니다. 10여 년간 도수치료 전문 물리치료사로 활동하면서 환자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안타까워한 그 마음이 만들어낸 제품에 신뢰가 가는데요. 건강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육체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